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제가 어제 달린 댓글 중에 이제 몇 댓글들이,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이제 뭐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아기들에게 모유 수유는 계속 해주고 싶은데, 당장 의사 선생님이 모유를 지금 당장 먹일 수가 없고, 뭐 3일 뒤, 일주일 뒤에 먹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모유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아우, 그냥 모유 수유할 때는 아프지도 못해. 그죠? 아프지도 못해. 아프면 내가 지금 잘 이끌어온 모유 수유를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안 아프도록 엄마들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식사 잘 하시고, 뭐 비타민 이런 것도 잘 챙겨 드시고 하셔야 돼요. 우선은, 출산 직후에 갑자기 이제 피부에 안 좋은 것들이 나면서 뭐 이렇게 수포나 이런 것들이 돋는 분들도 있고 또 갑자기 감기나 이제 이런 것들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의사 처방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냥 모유 수유를 막 진행하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제 아마존닷컴에서 판매를 하는 책이 있는데 그 브레스트피딩 메디슨 책이라고 해서 매년 발간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약물에 대한 반감기가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반감기라는 것은 약물이 이제 100% 이제 몸에 남아 있다가 50%가 되는 거, 그다음에 또 50%에서 25%가 되는 거 이렇게 점차점차 줄여나가는 게한몇 회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책이 있는데 뭐 L1, L2, L3, 뭐 L4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L4 같은 경우는 뭐 72시간 정도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엄마가 수유부라는 것을 진료 시에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 책이 나오니까 그런 책들을 보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주일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는 약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모유수유 협회나 이런 곳에 문의를 하시면 약물이 아기한테 아주 뭐 0.0000 뭐1%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아기가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을 생각을 해서 모유수유를 계속 진행하셔라 이런 답변을 이제 얻으실 수는 있지만 엄마들이 생각할 때좀센 약을 먹는다던가, 내가 뭔가 스테로이드제를 주사를 맞는다던가, 뭐 이럴 때는 사실 아기한테 영양이 아주 조금 같지만 그래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모든 약물이 다 빠질 때까지를 일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일주일이면 이제 약물이, 모든 약물이 이제 엄마한테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한 3일 정도만 이제 엄마들이 생각해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엄마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지금, 아픈 이 바이러스가 좀, 강한 약물로 해야 되고, 먹는 약의 양도 많고, 그리고 이 약이 좀센 약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꼭 신뢰하셔서, 기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약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약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고, 약사 선생님도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분들에게 물어보시고, 네. 그리고, 엄마들이, 그러면 약을 먹어서 지금 내가 빨리 병이 낫는 게 먼저겠죠. 약을 안 먹고 버티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빠르게 치료를 해서 엄마 몸을 회복해야 모유수유도 더 롱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약을 먹는 기간 동안 혹은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뒤로 뭐 며칠 이렇게 엄마들이 그런 모유 수유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받고 약을 먹기 전에 싹 가슴을 비워서 저장을 우선 해놓으시고 아기에게는 그동안 이제 저장한 걸 먹이고 나서 네, 나머지는 분유를 먹이면서 엄마는 유축을 하셔야 돼요. 그럼 유축을 어떻게 하느냐? 아기가 먹는 시간에 맞춰서 따박따박 유축을 하셔야 되는데 시원하게 다 빼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소홀하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엄마들이 아기가 먹일 양이 점점 이제 오늘은 되게 많이 유축을 했는데
그 다음날 되면 조금 적은 거, 총량이 적은 것 같고, 또그 다음날 총량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모유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시 아기가 빨았을 때는 전량이 회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주는 거는 마음 쓰지 말고, 그냥 아기의 수유텀이 되면 수유텀마다 유축을 깨끗하게 다 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모유 수유를 직수를 못하고 유축만 하고 엄마는 이제 약을 드시고 주사를 맞고 이렇게 보내더라도 일주일 뒤에는 전량이 현저히 감소하지 않아요. 하루 총량에서 한 100, 200 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 200은 또 아기가 젖을 물게 되면 금세 또 며칠 만에 또 회복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잘 하시고 식사량이 줄고 내가 너무 아파서 식사량이 줄고 유축량을 유축 배출을 유축을 해서 이 배출해 주는 것을 잘 못하시면 그거는 점점 전량이 주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식사 잘하고 유축량 배출되는 유축량을 잘 관리를 하셔서 네 약물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의사선생님이 이때는 모유수유해도 돼요라고 했던 그 시간이 되면 그 날이 되면 다시 즐겁게 모유수유를 하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아기한테는 빠는 욕구가 이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공갈저복지라도 물려서 잘, 네, 빠는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엄마의 몸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모유수유하면서 치료를 자꾸 미루는 것은 저는 그거는, 네, 엄마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손목이 아프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사를 맞거나 하는 건 사실 일시적이고 엄마들이 손목이 아파서 네,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셔서 얘기 드리는 건데, 이 손목이 자꾸 이제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하시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짚는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혹은 엄마들이 뭐든지 손목으로 자꾸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아이를 낳았을 때, 아기를 임신하면 이렇게 인대가 많이 늘어나서 임신 기간에 막다리는 기부스를 많이 했어요. 네, 인대가 좀 네, 늘어나요. 네, 왜냐면 살도 많이 찌고 막 부으니까 너무 아팠거든요. 여기도 너무 아프고 임신 중에는. 근데 아기를 낳고 나면 저는 괜찮았고 애초에 손목을 쓰는 발목을 많이 쓰는 무릎을 많이 쓰는 관절을 많이 쓰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을 때도 언제나 이렇게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같이 이 팔뚝을 쓰는 거예요. 팔뚝을 써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아기를 안을 때도 팔을 딱 고정을 한 다음에 같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근데 엄마들은 손목을 써서 이렇게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손목을 자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기를 안을 때도 그죠? 그렇게 하면 손목이 자꾸 나가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를 할 때도 보세요. 저는 설거지할 때 이렇게 이렇게 손목을 안 쓰고 하는데 엄마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신의 습관을 한번 보세요. 젖병을 닦을 때도 저는 이렇게 닦거든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이렇게 닦아요. 그러니까 그런 습관 때문에 손목이 자꾸 자꾸 안 좋아지는 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습관부터 고쳐보시고, 손목이나 이런 좀 아픈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만 좀 습관부터 바꾸는 걸로 해서 약물을 최소로 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축이 잘안 되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손 유축으로라도 좀 빼주셔야 돼요. 네, 유축을 어느 정도 하면 전더 이상 나오지 않고 가슴도 시원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유축을 좀 하시고 또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유축이 너무 안 되시는 분들은 약물을, 드시는 동안 네, 그리고 애기한테 먹일 수 없는 기간 동안 네, 가슴 마사지 샵을 이용해서 좀 젖을 잘 배출해 주시면 네, 아기에게 다시 먹이는 기간쯤에는 전량이 많이 줄지 않을 수 있죠.